오늘 영상은 반려동물 중 반려와 반려견입니다. 현재 영상은 어항에서 나오는 물소리이며 반려어는 야간에 촬영했습니다. 빨간 몸통의 귀여운 열대어는 미키마우스 플래티입니다. 빨간 지느러미가 참 매력있지요. 플래티 어항에 질병이 생겨서 안타깝게 많이 욕먹었어요. 여기 어항은 디스커스입니다. 디스커스 용어는 원반이란 뜻이죠. 몸통이 널떡합니다. 몸통의 색상도 다양하지요. 참 예쁘게 생겼지요. 바닥에 노란 열대어는 알비노나비라고 합니다. 열대어서 나오는 흩어진 분진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저녁 시간에 소등을 하고 어항의 열대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앞에 보이는 열대어는 부람이라고 합니다. 이번 어항은 새우어항입니다. 빨간 색상의 새우는 체리새우입니다. 수초에 이끼를 먹고 자라지요. 요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한가롭게 바닥에 있는 이끼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항만 쳐다보고 멍때리는 것을 물멍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소등하고 열대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를 편안함을 줍니다. 물생활이란 집에서 열대어를 키우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물관리를 잘해야 열대어를 잘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어항에 고여있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환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 어항은 플라워원입니다. 사람 말을 잘 따른다고 해서 워터독이라고 부르지요. 워터독은 성질이 있어서 혼자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두 마리 있으면 싸운다고 해요. 혼자 있다 보니 또 외로움을 탄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은데 밥을 안 먹으면 외로워서 그런다고 해요. 머리가 사람 얼굴 닮았지요. 이쁜 워터독. 반려견은 귀여운 초코예요. 초코야. 초코를 부르니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산책 가자고 하는 듯요.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니? 지금까지 집에서 키우는 반려와 반려견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